오징어 게임으로 대박이 난 정재영. 네, 이정재 씨. 네. 정재영이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? 그냥 나는 결심의 문제고 시간의 문제다라고 보여요. 아, 그래요? 결심의 문제고 시간의 문제이지만 지금 만나시는 분이 누군지는 알아. 임세렬 씨랑. 거진다들 아시잖아요. 근데 무언가 서로 아주 막 열렬히 이게 아니야. 그런 사랑은 아니어 보여요. 뭔가 잔잔함 속에 조금 뭐 친구 같기도 하고 또는 어떤 조건들도 분명히 이게 맞물려야 된다고 보이거든요. 그게 그 시기나 조율을 뭔가 하고 계실 수도 있으세요. 근데 그 시기가 맞고 뭔가 조율이 조금 된다면은 좋은 소식이 있지 않을까도 싶지만 한쪽에서 조금 그랬네요. 왜요? 어떤 내용? 한쪽에서 조금 틀어지는 것 같아. 한쪽에서요? 그래서 결혼을 이정재 씨라는 분이 아예 결혼 운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그게 과연 임세령 씨일까?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? 그 생각이 가능성이 드네요. 가능성이 있다? 있다. 가능성이 있다. 지금 만난 분이 아닌 다른 분이라. 운은 어때요? 운? 네, 요번에 영화 감독으로 이렇게 데뷔를 하잖아요. 뭐 그런 운이라든지 운은 내가 봤을 때에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 캐스팅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것들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것들 중에 잘 고르셔야 하겠지만 그 몇 개 중에는 분명히 좀 완연한 막 대박까지는 아니고 대박인데 대박도 이제 조금 사이즈가 다르잖아요? 그 대박 안에서의 중박 정도? 그렇게는 보여져요.